그럼 지금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유튜버로는 이 사람이 제일 성공하겠다. 유튜버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요즘 세상에 많은 유튜버의 가장 최적화된 그렇죠. 관장이다. 네. 그 다음은 파워 게르만님. 네. 파워 게르만님. 게르만이면 독일 사람이에요. 아, 독일에 살고 계세요 지금. 네. 한국 분이시지만 네, 독일에 계세요. 어쩐지 이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이분이 이게 타로 네. 카드에 이게 데블이라고 악마 카드가 있는데 이게 악마 아,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악마가 아, 그렇죠. 네. 네. 권력이 네. 권력이 느껴져요. 네. 어. 네. 권력이 느껴지고 이분도 초연에 그렇게 쉽게 운이 풀려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마가 좀 좁죠. 네, 그리고 여기 폭도 좁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에서 이마가 많이 좀 좁으세요. 그랬으면 초연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 아. 굉장히 고난이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전태궁이라 해서 이 눈과 이 눈썹 사이가 굉장히 넓으세요. 네. 네, 그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땅이 안전하다. 사진상으로 이분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사진상으로 대칭이 약간 안 맞으세요. 코에서 약간 복이 빠질 수 있는데 인중이 그래도 넓으시니까 요 코가 못 따라가는 것을 인중이 따라갈 수 있다. 예. 혹시 막 힘이 되게 세? 힘이 되게 세? 제가 그랬잖아 악마. 아 힘이 세요. 아, 네. 그러니까 힘 자체가 세. 근데 사실이잖아요 진짜. 힘 세죠. 힘 좋으시고. 힘 그러니까 네. 네. 독일 태어나신 건지 일부러 가신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약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기운을 가졌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 기운이랑 네, 예, 예. 왜냐하면 그래서 잘 되는 관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 느낌 이런 것이 외국에 감으로써 더 잘 되게 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웬만한 사람들은 외국 가서 잘 못 살거든요. 기운도 고생하고 그런데 이분은 어떤 그런 이 아우라를 뿜어내는 게 외국에 가셔서 더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이제 귀가 먼저 보이죠? 네. 네. 이 귀가 눈보다 좀 위에 있죠? 눈이 이렇게 있을 때 귀가 위로 있죠? 그러면은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평생 이분 부자신가요? 그 모르죠. 원래는 관상 책에서는 이분이 이 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 솟잖아요. 네. 부자라고 나와요. 네. 지금 듣고 보니 귀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귀족의 느낌. 아, 귀. 아니 듣고 보니까 갑자기 만수루가 겹쳐가지고 사진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네. 귀가 네. 일단 귀가 위로 솟았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위로 솟은 거는 양이거든요. 네. 아래로 꺼진 게 음기라면은 위로 솟은 게 양이니까 양적이신 분이죠. 남자는 양기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저희는 또 음기가 좋다. 아 근데 음기는 네.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음기요? 음기는 실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 안에 똑딱 열어보면은 까보면은 이게 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이럴 수 있어요. 차곡차곡 뭔가 쟁긴다든가 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분이 보면은 눈이 기신 편인데도 눈이 작다는 느낌이 들죠. 그건 왜냐하면 눈동자가 다 가려져서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좋은 눈이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눈동자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가려야 해요. 오히려 네, 눈동자가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보석인데 아 너무 보여주면 그렇죠. 아 숨겨놔야 돼. 숨겨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분은 귀가 좀 아래쪽으로 있으시죠. 그럼 이분은 본인 힘으로 사셔야 돼요. 본인이 자수성가. 네. 자수성가에서 정말 되게 열심히 네. 일도 하시면서 네. 지금 유튜브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가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는 맞춰야 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만 해도 그렇죠. 충분히 네. 근데 본인은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뽀종님과 달리 이렇게 약간 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욕심이 있다. 네, 그리고 이마가 지금 가려졌지만 좀 좁으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이제 부모님 덕을 많이 못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 초년이 힘들다. 예, 초년까지는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해주진 않았을 것 같다.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게 준 무기는 입이다. 제일 중요한 거죠 유튜버가. 예. 유튜버는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말한 말에 반응하는 만큼 그게 수익이 되니까 이분은 굉장히 영업을 잘 하시겠죠. 전 궁금한 게 네. 이제 또 이제 별명이 또 코리안 에버리지 가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평균하고 근데 진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평균에 가까운 한국인이 막 이런 관상이 많다 막 이럴 수 있나요? 그 사진상으로는 되게 이런 얼굴 많이 봤는데 일 수도 있어요. 네. 사진상으로는 평균 그 관상은 아니라는 거죠? 관상학적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눈이 여기가 길지 않다고요. 그런 분은 눈이 짧아요. 오히려 관상학적으로는 드물고 굉장히 좋은 관상이에요.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네.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분입니다. 네.
이빨이 약간 이쪽이 뾰족한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그리고 법령이 짝짝이인 거 요거 살짝 마음에 걸려요. 짝짝이면 뭐가 안 좋은 거죠? 기운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은 이런데 사실 밖으로는 다르게 비춰진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짝짝이가 돼요. 하늘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주어진 복을 코로 줬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살면서 법률과 어떤 명령을 다르게 쓴다면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아까 이가 뭐 이가 예 보면은 여기가 갑자기 보이죠. 느닷없이 예 그러면은 왜 이게 보일까요? 뭔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는 한번 두들겨 줘야겠다는 생각 들죠. 문매를 맞겠죠. 문매를 맞는. 네, 문매를 맞을 수 있죠. 일단 여기가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문 깨졌구나. 보면은 창문 깨졌어. 네, 창문 깨지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술술 창문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안 좋죠. 네. 그리고 역시 이분도 코가 짝짝이네요. 네. 그러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내려왔고 이쪽이 들려 있잖아요. 네. 역시 비대칭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좀 안 좋게 보여져요. 저도 비대칭인데. 어디가요? 여기 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비대칭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제일 좋은 관상 그리고 유튜버로는 이 사람이 제일 성공하겠다. 그리고 최악의 관상 생각하시면 그럼 최악이라 너무 기분 나쁘지 않나? 최고 최악 이렇게만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악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안 보셔도 돼요. 관상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호예요. 네. 이 인매가 너무 좋아서 100만 불짜리 웃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아 이거는 쉽지가 않은데 네. 그리고 유튜버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요즘 세상에 많은 회창 회창님 회창님이 유튜버에 가장 최적화된 그렇죠. 관상이다. 네. 굉장히 대인관계가 넓으셔서 유튜브는 그래야 되잖아요. 다 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규칙적이지 않은 것과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부분 대칭을 맞추시면 좋겠다. 그러면 운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규칙만 맞으면 돼요. 아 오늘 또 오늘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막 관상 막 이렇게 한번 진짜 만들어볼 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막 소름 돋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재밌고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네. 심심풀이로라도 언제든 네. 이런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출장도서 어플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동백선생님께 검색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굉장히 즐겁고 재미난 추억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